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바로 올란도 쉐보레 올란도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도 올란도 차량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도 괜찮은 올란도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이제 올란도 차량 상태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방금 올란도 외관적인 영상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겁니다. 이제 차량의 정보들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식,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2년도 9월 26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의 연료는 경유, 이제 디젤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차량의 등급은 2.0 LT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의 색상은 다크그레이 약간 쥐색깔, 약간 펄까지 들어가 있는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는 지금 13년도, 약 7년 정도 운행한 차량이지만 주행거리는 약 9만 킬로 정도뿐이 운행을 안 한 차량입니다. 이 점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차량에 대한 사고 유무는 아쉽게도 유사고로 판정이 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전손 이력이 있는 차량인데 제가 이쪽 성정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데 이게 왜 전손 처리를 하셨는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 운행할 때도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으로 확인하시고 이 영상 마저 보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한 차량의 정보들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외관적인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란도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라이트 먼저 확인해 보면 지금 라이트는 예, 운전석 쪽은 크게 문제는 없고 지금 조수석 쪽에 여기 약간 뿌옇게 일하는 현상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범퍼 하단 쪽에 약간 리터치한 흔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릴에도 지금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본네트에도 뭐 돌튀김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 은색 가니쉬 부분에는 약간 좀 낮은 턱들, 이제 높은 턱들을 많이 이제 다니셨나 본지 약간 찍힘 현상은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석 휀다 쪽에 약간 리터치한 흔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타이어 마모도 상태는 지금 아직 타이어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약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올란도 휠은 지금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 한번 보시면은 지금 따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한 운전석 측면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 70%에서 8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타이어 마모도 상태입니다. 후면부도 지금 뭐 따로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뒤에 테일램프는 일반 할로겐 전구가 나오는 테일램프입니다. 테일램프도 지금 깨진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란도 차량은 7인승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맨 뒤에 시트를 이제 앞으로 제쳐놓기 때문에 이만큼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이렇게 제치면은 이제 뒷자리까지 탑승할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소화기랑 뭐 일반 뭐 비상 용품 같은 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조수석 측면부는 지금 뭐 약간 뭐 칠 갈라짐 정도는 조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크게 눈에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콕 정도도 한두 군데 정도 이제 조수석 뒷문 쪽에 조금 있네요. 사이드 미러에는 약간 주차하다가 뭐 대부분 이렇게 많이 조금 긁히는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란도 차량 외관적인 상태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엔진룸까지 들어가서 엔진룸 상태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란도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엔진룸 지금 상태는 지금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지 없이 굉장히 깔끔한 엔진룸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 오일부터 엔진 오일 상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엔진 오일 양은 지금 적정선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엔진 오일 색상은 검은색을 잘 띄고 있어요. 혹시나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바로 한번 엔진 오일은 교체해 드리는 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환 주기도 아셔야 되니까. 엔진 오일 캡은 지금 따로 크게 뭐 따로 뭇각이나 슬러지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 바로 앞에는 지금 디젤은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터빈이 달려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윗면에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랑 부동액까지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요. 부동액은 지금 빨간 색상을 잘 띄고 있고, 부동액 양도 지금 적정선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브레이크 오일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이크 오일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는 잘 안 보이는 구멍이 작아서, 근데 이제 브레이크 지금 겉에서 보기에는 제 눈으로 봤을 때 양도 적정선 안에 잘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 색도 굉장히 양호한 색상을 띄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배터리 공간까지 자리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는 한번 교환을 하신 차량 같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퓨즈박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보셨지만 엔진룸이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는 느낌이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진룸 상태 확인했으니까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올란도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선 지금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인데 더워서 일부러 켜놨어요. 에어컨 정말 시원하게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히터도 금방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랑 히터 공조기 상태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네, 스마트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시면 일단 핸들은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랑 그리고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행거리가 지금 실제 10km 96,400km 정도 지금 실제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앞에 센터 한번 보실게요. 우선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어서 아이나비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지금 이 부분 조금 아쉬워요. 약간 뿌옇게는 보입니다. 사진 내비게이션이라 그런지 후방 카메라도 약간 뿌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콘솔 박스, 지금 여기 지금 뭐 전원 버튼이랑 뭐 숫자 버튼, 억스랑 뭐 라디오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버튼 안쪽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쪽 보시면은 하이패스 ECM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는 앞뒤 투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실내등 바로 앞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울이 하나 붙어 있는데, 지금 이 거울이 지금 뒷좌석, 이제 뒤에 실내, 뒤에 동승석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패밀리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주고 받고 뭐 이렇게 편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위치 편하게 이제 뒷자리 상황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제 거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위쪽 보시면은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작동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선루프도 지금 문제없이 잘 열리고, 네, 잘 닫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옵션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게다가 등급도 LT등급의 올란도 차량 판매되는 금액,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400만원에 이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지금 뭐 연식도 좋고 7년밖에 운행 안 한 차량이고 키로수도 정말 짧기 때문에 이렇게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궁금증이나 구매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랑 함께 이제 올란도 외관적인 상태 꼼꼼하게 살펴보셨고, 이제 엔진룸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고, 이제 차량 실내까지 실내 옵션들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량의 정보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의 올란도 차량의 연식은 2013년식,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2년 9월 26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연료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9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한 차량이고, 차량의 색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크그레이, 약간 쥐색깔 차량을 유지를 하고
네, 차량의 색상은 지금 다크그레이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올란도 차량의 등급은 2.0 LT 디젤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차량의 정보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가 아까 실내에서 열선 시트 옵션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열선 시트 옵션이 장착까지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차량의 금액 400만원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 있으시면 친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상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